하나, 둘, 셋, 야! 드디어 마지막으로 타임스톤을 손에 넣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실까?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우리 타노스 왔니? 네,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학교 잘 닦고 닦고? 네. 공부 1등 하고 왔어요. 뭐요? 밥은 먹었니? 아, 밥 먹고 왔어요. 어머, 우리 아들 살 빠진 거 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닌 건지 모르겠네. 우리 아들 턱살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빠졌어. 엄마, 나 여기 올라갈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네. 그래? 난 아직 애기라 생각한다니까. 드디어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았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치킨들을 모두 반반으로 먹을 수 있겠어. 아우, 졸려. 아, 잠 좀 자볼까? 나는 세계 최강의 도둑. 이때까지 도둑질을 하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지. 좋았어, 오늘 한번 이 집을 털어볼까? 아주 조심스럽게 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제 모자를 쓰고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아유. 뭐니? 이게 뭐지? 뭐니? 뭔지 몰라도 엄청난 모습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잖아. 이거 매우 비싸 보이는 거구만. 잠시 빌려 가겠습니다. 드디어 훔치는 듯 성공했군. 아니? 이럴 수가. 저기 바로 앞에 경찰이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하지? 안 되겠구만. 여기 안에 숨겨야겠어. 아니? 너무 커서 안 숨겼잖아. 이럴 수가. 더 봐야겠구만. 됐어. 아유,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입니다. 폴리스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더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 요즘 여기 도둑이 많아가지고 불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딱히 수상해 보이시는 물건은 없으시네요. 전혀 없죠. 아유, 그럼요. 그럼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시오. 아, 잠시만요. 예? 요즘 호신형 무기로 총을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혹시 그 총 진짠가요? 아, 예, 진짜 총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뭐 호신형인가 그럴 수 있죠. 오케이, 통과. 가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예? 마지막으로 저는 경찰입니다. 폴리스죠. 가세요. 알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아, 미쳐 늦었다. 이게 뭐야? 말 놀랬니?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 많이 안 다쳤어요. 아, 그러니? 다행이구나. 그럼 조심하렴. 난 이만.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분들. 오늘 우리 개나리 반을 맡아주실 새로운 남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우와!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오신 김존잘 선생님 들어와 주세요. 안녕 얘들아.
난 오늘부터 개나리 반을 맡게 될 김존자리라고 한다. 왜 김존자리냐고? 이유는 내 얼굴을 모두 봐줄래? 어우! 그렇다고 너무 뻔히 쳐다보면 안 된다고. 나한테 빠지면 위험하니까 말이야. 아이 더럽게 재수없네. 얼굴 내가 훨씬 잘생겼구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생겼댔어. 그건 네 생각이고 거울이나 봐. 와 선생님 진짜 너무 잘생겼다. 와 너무 잘생겼다. 어? 근데 아침에 그 나랑 부딪힌 그 남자 아니야? 아 우리 반 선생님이었구나. 이건 운명이야. 너무 잘생겼어. 이제부터 나의 원픽 나만의 것이라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맛있게 먹도록 하세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맛있겠다. 맛있다. 엄마가 빵은 줬는데 버터를 안 줬네. 꿀맛이야. 근데 우리 김존재 선생님께서는 밥은 드시고 계시려나? 오늘 유치원 첫날이라 같이 먹을 분도 없을 텐데. 아무래도 내가 도시락을 들고 교무실에 가서 어? 선생님한테 직접 먹여드려야겠다. 율 어디가? 당연히 못생긴 거야. 선생님 선생님 점심 같이 먹어요. 아, 선생님 제 도시락도 같이 드세요. 제 것도요. 뭐야 왜 이렇게 요새 애들이 많아. 아 그래 그래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뭐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선생님은 얘네들보다 나를 더 좋아하실 거라고. 넌 뭐야? 저리 빠져 있어! 이것들이 선생님이랑 나의 사이는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어떻게 하면 그것들한테 어? 우리 잘생긴 선생님을 지킬 수 있지? 어? 그나저나 나무 옆에 있는 건 영화에서 봤던 인피니티 건틀렛이잖아. 이런 게 왜 여기에. 장난감 같은데. 집에 가져가서 오빠 주면 좋아하겠다. 아유 내 비싼 거. 아유 아유 어디 갔어 이게. 아유 분명히 나무 근처에 둔 거 같은데 이게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아유 안 돼 여기 있나. 아유 어디 갔어 내 거 안 돼. 오빠 내가 이상한 경량. 오빠 어디 갔대. 나중에 오면 뭐 주지 뭐. 어? 근데 장난감이라 하기엔 너무 멋지네. 어? 여기 무슨 버튼들이랑 설명 같은 게 있네. 어디 볼까? 타임스톤? 시간을 멈출 수 있다고 적혀있네. 시간을 멈출 수 있나 보다. 다음은 마인드스톤! 서로 싸우게 만든다고? 신기하네. 다음은 파워스톤? 광선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다음은 스페이스스톤! 누군가에게 순간이동을 하는 스톤이네. 엄청 신기하다. 그나저나 오늘은 뭐하고 놀지? 요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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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엄마가 맨날 장난감 안 치우고 어? 엄마가 장난감 치우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가 장난감 치우는 사람이야?
맨날 이렇게 팔 어지럽히고 말이야. 이게 팔이 디딜 수가 없네. 팔이 디딜 수가 없어. 맞아! 이번에는 너가 치우라고 엄마가 안 치웠어. 네가 오늘 청소에 안 했어? 응? 죄송해요. 뭐야, 잔소리 시간이네. 어, 듣기 싫어. 좋은 방법 없을까? 아, 맞다. 타임스톤. 타임스톤은 시간을 멈출 수 있다고 했어. 요루루 안 끝났어. 이번에는 아빠 차례야. 어? 너? 타임! 정말 시간이 멈췄잖아. 돌아와야지. 너 요루루 너 진짜 다시 풀어야지. 쭉. 요루루 너 진짜 너. 아 재밌다. 아 근데 잔소리는 시간이 멈춰도 듣기 싫어. 내 딴 데 가야지. 이쯤에서 타임을 풀어야겠다. 요루루 너. 어? 너 맨날 태태기 때린다며. 어 쫄병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아이 그러면 안 돼. 어? 어 뭐야? 어? 어? 요루루가 어디 갔지?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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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이게 정말 그 영화처럼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 치지 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진짜야. 요루루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래요. 요루루는 뻥쟁이래요. 뻥쟁이래요. 거짓말쟁이래요. 진짜 울었네. 그럼 내가 직접 보여줄게. 파워스톤 발사! 으아! 그러니까 친절하게 믿을 것이지. 어, 안 믿더니 꼴 좋다. 오늘은 깊이 있고 선생님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면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겠어. 응. 미역 나보다 먼저 선생님한테 고백하면 절대 안 돼. 어, 아 맞다. 나한텐 마인드 스톤이 있지.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시키는. 자, 가라. 선생님. 아. 어, 우리 미호 어린이 무슨 일이시죠? 선생님, 저 사실 선생님은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미호 어린이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에요 그게? 아이,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왜 그러지?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 진짜! 진짜! 좋아! 앙키 멋지! 선생님한테 그런 장난 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나가요 미호 어른이! 내가 왜 이러지? 난 망했어! 이제 방해하는 인물도 사라졌겠다. 가방에서 내 선물을 꺼내서 선생님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러 가야지. 이샤. 아, 도착했다. 선생님. 야!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아, 아이고 선생님.
안되겠어. 그걸 사용해야겠다. 스냅! 겨우 절반밖에 가루를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경쟁자가 줄었다. 오늘 유치원 끝나고 고백해야겠어. 드디어 유치원이 끝났다. 이제 교무실에 가서 존잘 선생님한테 고백해야지. 뭐야? 옆반 선생님, 혹시 존잘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먼저 퇴근하셨단다. 약속이 있으시대. 와, 이걸 어떡하지? 오늘 당장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맞다! 나에겐 스페이스 스톤이 있어! 스페이스 스톤... 발사! 우와! 우와! 여기는 공원이잖아? 선생님... 선생님, 그 옆에 그 여성분은 누구세요? 우리 개나리반에 있는 요루루 어린이 아니니? 아, 이분 말이야? 이분은 내 여자친구야. 네? 여자친구가 있으셨어요? 그렇지.